그 단군의 건국 이야기 이게 왜그막 호랑이하고 그 곰이 나와서 좀 그런 얘기가 됐느냐가 그거에 대한 설명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채팅방에서 소신은 내일 병원가 돼서 먼저 가겠습니다. 건강하시니 다행이옵니다. 그래요? 나 건강한 거 아닌데? 아픈데 그냥 방송하는 건데. 뭐 어쨌든. 그래서 당시 그 석기 시대에는요, 그 짐승을 숭배하는 그런 토템 사상이 있었잖아요. 짐승을 숭배를 했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 짐승들을 숭배했겠죠. 어떤 데는 뭐 곰을 숭배하고, 단국 때도 마스코트 곰이거든요. 그리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데도 있고, 그 고려대학교가 마스코트가 호랑이죠. 경희대인가? 어쨌든. 그래서 그런 각 다양한 동물들을 숭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인도는 그 힌두교가 오래전부터 소를 숭배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쪽에 한반도 쪽에서는요, 곰을 숭배하는 부족하고 소를 숭배하는 부족하고 그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세력 다툼에서 이겼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굳이 호랑이하고 곰을 등장을 시켰을까? 그건 아무래도 그런 숭배 사상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되게 파생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환웅천왕이 그 사람으로 변해서 웅녀와 결혼한 것은,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웅녀가 그냥 진짜 곰에서 사람이 됐는지, 그리고 뭐 그냥 곰을 숭배하는 그 부족의 한 여자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남겨진 기록이 없어요. 정확히 남겨진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건 있다. 그 삼국유사가 그 일연과 그 다른 제자들이 같이 썼던 게 삼국유사가 있잖아요. 그 삼국유사가 단군 왕검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적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당나라가 서기 668년 이전까지 쓰여졌던 그 역사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역사 기록에는 그 특히 고구려 때문에 그 중국에게 되게 굴욕적인 역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전환시대 때부터 그 그냥 아 전환 시대는 고조선이었죠. 그리고 고구려 때는 주로 이제 후한하고 많이 충돌을 했는데, 후한 왕조 때 고구려한테 많이 패했어요. 후한 광무제는 그 뭐냐
비교적 그 고구려와 싸우지 않는 쪽을 택했거든요. 왜냐면 광무제는 그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 때문에 고구려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후한이 계속 전쟁을 했고 그 이제 조조의 그 위나라도 그 조조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조비 때부터 이제 관국엄이 그 고구려 한번 그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고구려가 승리했단 말이야. 약간 그랬고 특히 이제 전현 같은 경우는 고구려에 되게 우위를 보였던 국가였지만 후현은 고구려하고 전쟁하다 망했단 말이야. 까불다 망했어. 그리고 수나라도 고구려랑 전쟁하다가 그 여파로 국력이 쇠퇴해져서 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는 그 자신의 조상들의 기록이 너무 굴욕적인 건 싫다. 그래서 태워버린 거야. 그래서 단군 이야기도 당연히 없었을 뿐더러 그러니까 기록이 없었겠죠. 구전되는 이야기는 있었겠지. 구전은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연으로 이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그 삼국유사에 썼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최소 구전은 됐을 테니까. 문자 기록은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삼국사가 쓰여지긴 했어요. 근데 이 삼국사는 그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하고 비교해서 구 삼국사라고 쓰거든요. 이 부분 내가 확실히 알아요. 2학년 때 한국사 연구 입문 때 내가 이 구 삼국사 부분을 내가 발표했거든. 내가 연구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서 삼국사가 쓰여졌어. 쓰여졌는데 그 삼국사도 그 기록이 소실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예상으로는 그 거란과 전쟁을 할 때 거란이 한번 한강 이남까지 그 침공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황제 성종이 직접 침입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같이 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삼국사는 불태워졌을 거야. 어쨌든 그 삼국유사에 있는 그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네 이거 생방송 맞고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약간 곰하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다. 그리고 이 충돌을 해서 곰 부족이 이겼다. 그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 토템 사상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수록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아니 뭐 진짜로 뭐 곰이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됐을 수도 있는데 그거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구요. 자, 어쨌든 그 이야기는 그거고 그 다음에 환웅천왕이 호랑이와 곰한테 숯과 마늘을 줬어요. 그리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 그랬어. 태양을 피하는 방법, 숯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태양을 피하라고. 자, 나중에 뭐 복음 알아서 들으시고요. 그 비에 그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 원곡 버전 말고 네. 그걸로 들으세요. 오리지널 버전 말고 그 트랙 뒤에 있는 그 기타 리믹스가 있어요.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환웅 천왕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곰과 호랑이는 동굴에 들어가.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쑥과 마늘을 먹는데 이 쑥과 마늘이 우리 입맛에 달진 않잖아요, 솔직히. 채팅방에서 혼자 역사 복습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거는 특강으로 녹화 중인 거고요. 그래서 쑥은 확실히 맛없어. 쑥은 확실히 맛없고 마늘은 뭐냐, 구우면 맛있어요, 통마늘. 통마늘 구우면 그 갈릭 향이 되게 좋거든. 아, 물론 냄새는 조금 날 수가 있어요. 그 마늘 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갈릭 향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하지만 그 뭐냐, 그 100일 동안 햇빛 보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과연 마늘을 우리는 삼겹살 구워 먹듯이 구워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단 말이야. 아, 물론 그 호랑이하고 곰이 만약에 그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그걸 알고 있었으면 뭐 구워 먹었겠지만 동굴 안에서 뭐 연기에 질식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 불의 사용은 구석기 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뭐 구워 먹었을 수도 있지만 질식해서 죽기는 싫어가지고 아마 동굴에서는 구워먹지 못했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구석기 시대 때그 동굴 생활할 때그 모기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하나는 남자들이 다 사냥 나가서 죽어. 그래서 뒤를 이으려면 엄마 계통으로 이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건 좀 약간 그 19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동굴에서 지금 이렇게 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불을 끄면 안 보이죠. 안 보일 거야 아마. 그 지금 여기는 이 지금 키보드 야광 조명 때문에 보이는 거고, 그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동굴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가면 대낮이어도 불이 다 꺼져요. 그리고 동굴에 막 수십 명이 막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냥 누워야 돼. 누워서 잠자야 돼. 그리고 잠자려면, 아니, 자기 남편은 옆에서 자는지, 뭐, 자기 남편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남자가 내 남편인지, 오른쪽에 있는 남편인지 안 보이는 거야. 남편들이 자는 중간에 자리를 바꿔서 쓸수 있어. 그럼 이제 어떡해. 그리고 이제, 남자든 여자든 그 옆에 막 이성이 누워있으면 막, 콩닥콩닥 뛸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이제 구석기 시대에는 옷도 제대로 안 거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보이지도 않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그냥 껴안고 자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왼쪽에 있는 사람 껴안고 자고 어떤 날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 껴안고 자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자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고 해도 아기 아빠가 또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걔도 좀 보이는 상황에서 좀뭐 관계를 맺었으면 보였을 텐 것인데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애는 생겼어. 그냥 남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자기하고 자기가 이제 그 사랑을 쏟아부은 그 여자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모계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설명하려고 일부 그 남녀간의 그 관계를 좀 위주로 설명을 했고요. 어쨌든 그런 사회였고, 그래서 어쩌면 그 웅녀라는 존재가
여자잖아요. 음녀가 등장한 이유도 당시에는 그러한 모계 사회였음을 좀 보여주는 세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웅녀 같은 경우는 여자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싶을 때 여자 혼자서 못 낳잖아요. 남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웅녀가 욕심이 있었던 거야. 기도를 해. 남편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남자가 나타났죠. 근데 남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 환웅천왕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요. 왜냐면 원래 그 뭐냐 천재의 아들이었으니까. 그 올라가야죠. 올라가고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남은 거지.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옥녀 같은 경우는 원래 100일 동안을 채워야 되는 건데 그 뭐냐 3-7일 만에 그 이제 몸에서 막 꽃이 나서 그거를 이제 씻으라고 나갔더니 여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 아기 낳고 나서 그 산모들이 3-7일 동안 목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도 어쩌면 그 이 3-7일에서 따왔을 수도 있어요. 뭐 어쩐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람들의 그 본능적인 관계를 맺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인류가 막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런 건국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산했을 때 개천절이 기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단기 4348년이죠. 단기 4348년이 된 날이 오늘이에요. 그렇구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개천절 특강 녹화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